네, 안녕하세요. 저는 YGX NWX 소속자 김블러커를 비걸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예술성 높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리라고 합니다. 저 여기 집도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의 매우 알차고 정신없는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지금 찍어보려고 하고요. 아침 8시 한 40분쯤 됐는데 학교 수업을 시작으로 저의 정신없는 일상을 한번 쭉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파트를 나와서 지금 버스가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어요. 드디어 내렸습니다. 조금 통 좀 크게 입고 아니면 머리 염색하고 지금 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하면 거의 90%는 호수 학생. 사실 방금 제 사진이 슬쩍 지나갔을 텐데 부끄러워서 못 찍었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과제 하나를 끝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카페에서 정신없이 애프터를 쓰고 오니까 벌써 수업을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또 실기 수업이어서 이제 춤추기 편하게 옷을 갈아입고 수업을 들으러 가볼게요. 수업 마치고 나왔습니다. 소울 수업은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제가 잘하진 못해도 참 행복한 수업이에요. 영상 보시다시피 아마 항상 재밌는 수업인 것 같아요. 빅스 앞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촬영이 이루어질 에이홀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카메라가 세 대나 이렇게 저한테 얻으시는데. 오늘 인터뷰까지 마치고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영상 나오면은 이 인터뷰도 같이 함께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밥을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제가 아침밖에 못 먹어가지고 밥 먹고 연습하러 이제 넘어가 봐야죠. 연습하고 레슨하고 레슨 전까지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점심을 좀 먹으려고 했어요. 연습 전에 많이 먹으면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좀 간단하게만 챙겨 먹고 사옥 들어가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거 쉽게 공유를 하지 않는데 제 브이로그를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집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카롱 맛집인데 회사 근처에 있거든요. 진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벌써 이거 맛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한낮인데 저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 바쁜 삶의 소소한 행복? 제가 디저트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옥 넘어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 촬영 실시! 네. 갑자기 만나면 안녕! 화이팅! 화이팅!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여기 전화와요, 방금. 항상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마다 구경하는 패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금 여기 불핑홀은 이렇게 제가 지금 전세 내고 쓸 수 있는데 과연 옆홀에 누가 계실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사실 웬만한 스케줄이 아닌 이상 낮 시간대는 자야죠. 저희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엔 자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가 제일 연습이 잘 돼요. 대회도 준비할 겸 개인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 끝나고 이제 오빠들이 몇 분 돌아오셨어요. 사옥으로 승재 오빠 비글. 네. 아, 오빠한테 비보이셨던 실력 보여주세요. 오빠 스텝 되게 잘 밟으시잖아요. 번개발 충재 오빠. 아, 예, 보여주세요. 전 이제 분사 레슨을 하러 제가 연습하던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제가 여기 회사 연습생 친구들을 레슨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싸워요. 전 열심히 2시간의 레슨을 마치고 영혼이 다 빠진 상태로 나왔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진짜 존경하고요. 역시 선생님의 길은 쉽지 않아요. 네,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 7시쯤 된 시간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연습하다 있게 됐네요. 이것도 병이면 병이라고 집에 가야 되는데 버릇이 됐나봐요. 이제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24시간에 연습할 수만 없으니까 이제는 나가야 돼요. 여긴 제 방이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상패존 이런 느낌인데 이게 제 우승 상패 메달인데 이게 일본 갔을 때예요. 일본 대회 갔을 때 3등 한 동메달. 그리고 나이키에서 진행했던 더 스테이지 제가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순서의 연으로 그래서 간직하고자 가져왔고 뒤엔 또 이게 상패. 이게 거의 다 2019년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끝나가지고 더 모아야 되는데 이것도 다 상패고 먼지 쌓이지 말라고 이게 담아둔 건데 다 상패예요. 좀 간단하게 씻고 제가 또 금방 나가야 돼서 빨리 씻고 자고 금방 일어나서 다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씻고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오늘은 팀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팀복도 입고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건데 거의 2, 3주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매번 회사에 있다가 오랜만에 가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할 거고요. 주제는 이제 저희 팀 오빠께서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제 기준으로 뽑은 비걸 부부 탑5를 제가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3일 동안 카메라 찍는다. 저 총상 거니까. 반갑습니다. 비보이 두드립니다. 네. 우리 동생님 화이팅. 아프지 마이리아. 네. 항상 우리 건수를 응원하고 그냥 아무 말씀 해주시면 돼요. 햄버거를 먹었더니 연습을 못하겠어. 연습을 끝내고 나왔는데요. 뭔가 무리가 될 듯 싶어서 중간에 끊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연습실을 정리하고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 오늘은 좀 제가 일찍 연습을 끝내고 나온 편인데도 마냥 못 쉬는 게 내일 이른 아침에 또 학교를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피곤한데 제대로 못 쉬어요. 그렇다고 연습을 조금만 할 수도 없고 할 거는 많은데 그래도 이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면 이게 다 저한테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사실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레 수업인데 한번 이 피곤함을 물리치고 열심히 수업 듣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났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6시 반에 스케일업 클래스가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사옥에서 몸을 좀 풀다가 제 X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홀에서 수업 준비를 좀 하다가 곧 30분 수업 시작할 시간이 돼서 이제 사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가는데 거의 2분?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미리 연습하러 가는 거야?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 뜬 인터뷰 영상 잘 봤습니다. 아주 말이 기똥나게 잘하던데요. 기똥차게. 진짜. 아니 그 대회가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얼마 안 남으셨네. 아 그니까요. 이게 10일도 안 남았어요. 제 체력이 되는 데까지. 맞아. 예리 씨는 항상 늦게 했어. 새벽에. 그니까. 새벽에 하니까. 지금 연습하는 와중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제 집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오전 3시쯤 됐거든요. 뭐랄까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만은 않기도 하고 제가 내일 또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항상 몸을 던지다 버릇 하면은 무리했을 경우에는 다음날 제가 너무 골골거리더라고요. 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이제 마무리 운동하고 집을 가려고요. 발굽혀 펴기, 푸시업과 플랭크 이 두 개는 꼭 최대한 빼먹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15개씩 7세트 정도. 플랭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7분을 할 거예요. 이제 뭐 앞에 옆에 이렇게 나눠서 총 7분을 할 거예요. 옷까지 다 갈아입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지금 새벽 3시 반쯤 된 것 같은데 퇴근 택시와 함께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했고요. 오늘도 굉장히 알차고도 정신없는 하루였어요. 이 새벽까지 연습으로 알차게 쓰고 나가는 시간 버리는 걸 용납하지 않아. 자 퇴근. 오늘이 드디어 대망의 대회 날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프라인 대회를 이번에 거의 1년 반 만에 국내 대회를 참가를 하는데요. 또 밤잼 2021년도 배틀로 비걸 배틀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회 장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가서 현장 상황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대회장인데요.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B39이라고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곳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곳인데 여기서 대회가 열려요. 홍볼 손님이죠. 이 두 분 다 이 결승에서 자주 붙는데 오늘은 과연 어떠한 분이 우승할지 한번 호명해 보시죠. 항상 우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오늘 부상 없이 제 걸 잘 보여주면서 우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우! 오, 나이스 스킬! 호호! 투! 우와! 예! 이걸 예! 자! 와우! 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시벨라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하고 행사장에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우승했습니다. 와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면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됐는데 정말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너무 다행이에요. 우승해서 1위 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세계 1등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련하게 집으로 귀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제 방상 패전이 다시 리뉴얼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너무 커가지고 뒤에 그동안 이제 19년, 18년 동안 받은 이 많은 상표들이 이거 하나로 다 덮여버렸어요. 이걸 들고 돌아오면서 누가 와도 1등이다 동네방네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정말 이번 밤샘까지 해서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정말 정신없는 일상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는 게 물론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노력하고 살다 보면은 더 큰 성과와 좋은 결과가 저한테 따라올 거라고 믿고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다양하게 활동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